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돌아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도처에서 보이게 됩니다. 1860년 9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증기여객선 레이디 엘진호가 목재 운반선과 부딪히면서 287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 학교 기숙사에서 이 소식을 들은 스펜서라는 사람이 얼른 호수로 달려가서 6시간 동안 약 800m 되는 이 호수를 왔다 갔다 16번이나 하면서 17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그만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사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에 기자가 그와 인터뷰하면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구해준 17명 중에 자신에게 감사를 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그러자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 여정의 주인이 이 둘을 고발을 했고 이 둘은 관가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무수히 매를 많이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이들은 그런 어두운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도리어 둘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그 감사의 찬양이 한밤중에 감방을 울려 퍼지면서 모든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감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문들이 열리고 사슬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이 간수를 붙들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간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된 것뿐만 아니라 잘 안된 것, 나아가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조차 무조건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감옥 한가운데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갇혀있는 현실을 뒤흔드셨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라고 할 때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더라 이거죠. 감옥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의아해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감옥에 오게 된 것은 간수를 만나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시려고 점치는 여종의 사악한 주인을 만나고 불의한 관리에게 당하게 하셨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다 보면은 억울함이나 불평의 사슬로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런 깨달음과 확신에서 더 깊은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편하고 힘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곳에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마다 먼저 감사합시다. 지금 당면한 어려운 현실을 놓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숨겨진 주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불평과 원망,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